그때 말야 철없을 때 내가 만약 기타를 잡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. 음악을 안 했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. 뭐 하고 있을까. 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. 난 별거 없이 똑같이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. 아 그때 말이야. 야 그때는 내가 좀 철이 없었던 20살 때 대학 간답시고 우리 돈 모아서 자취방에 편의점 안주 몇 개 사놓고 슈퍼스타 K 보면서 우리도 첫 무대 서고 싶다며 종이컵에 담긴 소주를 원샷 하던 때쯤. 그때는 꿈이 컸네. 지금은 머리가 커서 추위에 떨며 버스킹 할 필요는 없어도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땐 후회했겠지. 그땐 그게 인생의 전부였을 테니까. 야 그거 아니야. 나 대학 다녀 여전히 여긴 자퇴와 미래를 고민하는 곳이야. 몇 살 어린애들이랑 같이 음악하니까 좋네. 참 여기 베이스 정빈이는 군대 간대. 철없을 때 내가 만약 기타를 잡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. 음악을 안 했다면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. 뭐 하고 있을까. 때론 치고 받고 싸우다가도 공연이 끝나면 새겨 고생했다고 술은 서로가 산데 둘이 합쳐서 만원도 없던 녹들이 자존심은 쓰던 그때가 언제야. 가끔 이렇게 보자 바쁜 게 좋은 거지 뭐 연락은 뜸해도 괜찮아.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. 난 가끔 음악 한 걸 후회하기도 해. 우리가 음악을 안 했다면 뭐 하고 있을까. 결혼은 했을까. 변변한 직장은 가졌을까. 하나 확실한 건 지금보단 덜 행복했을 거야. 그때 말야 철없을 때 내가 만약 기타를 잡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. 음악을